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예, 바로 이 기가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가수분은 정말 우리 효 공연은 빠지지 않고 정말 어르신들한테 잘하십니다. 잘하고 정말 요즘 끌끌끌 태종대의 마음 부른 노래마다 히트를 치는 인기 가수 예 정하나의 준것이 주인공 현당계 가수 출연합니다. 한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두번 끌끌끌 감사합니다. 오늘 의상을 참 잘 차려입으셨네. 아 우리 박천민 단장님도 의상도 멋있고 신발까지 뭐 세트로 잘 입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근데 보니까 해마다 우리 박천민 단장님 뭐 영화 출연에도 바쁘시고 봉사활동도 바쁘신데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항상 마련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후배로서 본받아야 되고 정말 존경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현장님 오늘 우리가 예, 영화 촬영 지금 현재 촬영 갑니다. 아 그래요? 이게 내 나이가 어때서 화면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까 여기 저 탤런트 저 허지문 탤런트 와서 박수 치는 장면 찍고 갔습니다. 아 이런 말씀하시면 이런 장면은 영화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나옵니다. 그래요? 맞아요. 타트를 하겠죠. 아 그렇지 감사합니다. 예, 작년 예, 현장 가수는 먼저 전화를 할 때 화면 나와 좋다 했으니까 예. 화면 나옵니다. 예, 원래 나오고. 저 우리나라 관객 동원이 1,500만 이렇게 되잖아요. 아, 최고. 예, 1,000만. 아마 제가 출연하게 되면 2,000만이 넘지 않을까. 아 감사합니다. 2,000만 정도 되면은 돈 먹고
내가는 5층 세대에도 제가 씌워드릴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주 뭐 좋습니다. 예, 종로는 예. 우리 서울의 중심이면은 한국의 중심이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서울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야말로 우리 한국 최고의 어르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정치 1번지에다가 최고가 난 종로구입니다. 네. 종로의 어르신들은 정말 아주 최고의 서울 시민들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현당 가수님은 어르신들의 효 공연은 절 빠지질 않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아무리 바빠도 와서 오셔서 공연을 해주시고 이러니까 복을 받으시니까 아주 부르는 노래마다 히트를 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금방송 애고송을 통해 드리겠습니다. 애고송 등 하나 둔 것이 그만큼 춥죠. 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예. 이게 젊은 사람들이 예. 어른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 잘하면 지네는 또 금방 어른 되거든. 예. 그리고 예. 인생을 보면은요 스물 금방 가지 않아요. 잠깐이죠. 돌아보면은 그래서 25살까지는 초반전, 50세까지는 중반전, 75세까지는 후반전인데 75세부터 이제 연장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연장전까지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다니면서 보면은 또 예. 로봇차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 다니면서 보면은 제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집안이 잘 되시더라고요. 맞아. 백화점 분들 좀 비약이 높은데.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출연을 하겠지만 내 예. 나이가 돼서 출연하는 오승근 가수가 현재 예. 백범 기념관에서 예. 이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듣고 있는 노래 예. 태종대의 밤 예. 불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백범 선생님입니다. 태종대의 밤! 내 종대에